꽤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가요? 두 분이 원래 처음 만남이 연예인과 정치인을 만나면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맞다. 네.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 지금은 정치를 그만두시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제 기업 컨설팅 하는 일을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치를 왜 그만두셨습니까? 정치 뭐 더 이렇게 제가 거기에서 뭐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분들이 해도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랬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만뒀어요. 본인의 결정입니까? 당 차원의 결정? 뭐 자의적, 타의적인 뭐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두 분 다 사업가십니다. 자, 근데 이번 좀 질문은 좀 서로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 네네.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한쪽에서만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재테크.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재테크를 그럼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재테크라기보다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네. 한 6년 동안은 이제 그때는 정치 쪽에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서 거의 살림을 이제 제가 도맡아서 했고 네. 살림을 많이. 도맡았다는 게 이제 가져다 주는 돈이 이제 거의 없었다라는 없으니까 제가 수입이 없으니까 네. 벌어서 이제 살림을 하고 이제 했었고 그럼 그 6년 동안은 뭐 아내분이 조금이라도 뭐 눈치 준다거나 뭐 잔소리라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면 막 이모티콘이 막 10개, 20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돈 안 갖다 줄 때 너 어떻게 살았니? 뭐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1초도 안 쉬고 너 딱 이혼 당하기 전에부터 딱 돈 벌기 시작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까지는 진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눈치도 안 주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버는 건 다 갖다 주겠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다 갖다 주죠. 아, 정말. 비상금 한 푼도 안 챙기고. 아야, 안 챙기죠. 이건 뭐죠, 이건? 어떻게 되냐. 네, 굉장히 먼지가 많죠, 이 스튜디오가. 네. 다 드리고. 세금 낼 거 이제 좀 챙겨놔야 그렇죠. 이제 처음에 돈을 처음 벌어보다 보니까 옛날엔 다 그냥 월급 받으니까 그게 이제 세금이 다 나간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니까 전 몰랐어요. 네. 돈을 다 줬어요, 그냥. 근데 세금이 갑자기 5월 달에 세금을 따로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그래가지고, 뭐, 세금이 나왔는데. 그랬더니,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금도 이렇게 좀 꽤 나왔는데 이거를 세금을 줘야지. 그랬더니, 아니 세금을 안 챙겨놓고 자기한테 다 줬냐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 나 다 주라 그래가지고 저는 다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세금 낼 거는 놔두고 준 줄 알았죠. 근데 이 사건이 저한테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제 그 명분이 있으니까 아하 뒷돈 챙겨줬구나. 뒷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세금을 좀 이제 챙기는 거 세금 자체 책정을 여유 있게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음고생 때문에 흰머리가 이렇게 나신 건가요? 아니면은 두 분 나이 차이가 아니면 황영 고객님이 워낙 동안이라 나이 가늠이 안 돼요. 저희가 동갑이에요. 아니, 네. 되게 능력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 연 한대. 한 달 월하 네. 이제 그런데. 근데 저희 남편은 사실 검은 머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흰머리였었기 때문에 이 상태였어요, 계속.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또 동안이고 하다고 하니까 근데 염색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염색을 못하게 해요. 왜요? 나이 차이가 좀 나보이게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염색을 하면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고객님 이거 고객님이 나오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리차드 기어 느낌이 있어요. 저는 리차드 기어보다는 조지 클루니가 더 좋습니다. 아니요 리차드 기어 너무 잘 어울리시고 예, 되게 중후하십니다. 네. 아니 조지 클루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입방정을 또 아 오박사님 멘트 하나 날려 이거 그랬네. 오늘은 두 분이 정말 서로의 반쪽
같은 존재인지 밝히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이구동성으로 네. 동시에 말씀해 네. 주시면 네. 됩니다. 긴장된다. 아, 예. 네. 처음 본 영화는 하나, 둘, 셋! 처음 본 영화는 하나, 둘, 셋! 둘이 처음 본 영화요? 그렇죠, 둘이 처음 본 영화는 하나, 둘, 셋,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다. 처음 본 영화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아니 이렇게 모르세요로 일어나시니까 잠깐만 절대가 아닙니다. 예. 아니 저 기억 안 나는 거 막 생각하려는 게 이제 힘든 나이가 돼가지고 네. 아우 저 기억 안 나면 그냥 안 나는 걸로. 어 아직도 그쪽 냄새가 좀 있는데요. 그쪽은 어디? 그쪽 냄새가 아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르세요로 계속 일관하시는 게. 아, 진짜 뭐였어요? 생각 안 하겠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첫 키스 장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이프 집? 솔직하게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억이 안 난대요. 전 이게 그전에도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처음 손잡은 것도 어딘지 기억도 나고 키스가 언제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손잡은 나는데.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머, 서투신가? 제가? 제가 인상 깊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아하. 아, 저 뭐 이구동성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어, 굉장히 서로 불편해지고. 네, 천생연분 같은 두 분께서 과연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우야. 한강뷰네요. 아유, 장난꾸러기들. 아유, 귀여워라. 귀여워. 엄마는 최고의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카톡이 오는데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육아법 어디 쇼츠로 뭐 애들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게 어떻게든 자기가 체화해서 직접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 나름의 불만이 있죠. 네. 어? 왜? 왜? 이 약간 불안이 되게 높은 것 같은 그렇게 보여요. 학교를 보냈는데 나는 스쿨버스 타고 보내자. 그리고 뭐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 스쿨버스 태워서 못 보내겠대. 그 나보고 태워가지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키려는 스쿨버스를 타고 이렇게 타러 가거나 내려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두도 지들이 뭐 알아서 다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전 좀 약간 불만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네.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나 뭐 요즘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사랑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뭐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으니까 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육아에 관련된 거는 너무 많이 얕게 알면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깊게 알면 나름의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분명한 원칙, 그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굉장한 안정감이 오거든요. 근데 얕게 많이 알면 이게 통합이 안 되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실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부모일수록 요즘에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네. 요즘에는 애들
핸드폰 어플 해가지고 이제 학교 도착하면 알림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니 근데 왜 용인은 이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는데 정이 알림이 안 오지? 정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 버스 같이 타고 갔는데 갔겠지. 그게 뭐 어플이 뭐 좀 뭐가 잘못됐나 보지. 아니 근데 왜 어플이 잘못돼? 이게 계속 왔었는데 왜 안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학교 정문을 통과하면 이제 자동으로 등교하였습니다가 뜨고 셔틀을 타고 이제 나오면 학교하였습니다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 도중에 가끔 그게 오류가 떠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둘 중에 쌍둥이 중에 하나가 학교했다고 문자가 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속이 이제 속에서 이제 이 폭풍이 폭풍 회오리가 막 치고 있어요.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불안한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안 불안하세요? 네, 안 불안한데 학교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이동하는 그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한 요쯤 되면 지금 가고 있는 중. 그때하고 뭔가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어디 이동하는 사이. 네, 네.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를 때 불안해요. 그리고 애들 아까 스쿨버스 얘기도 했지만 방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애들 자는 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 네네. 그래갖고 애들 이렇게 그 들려야 되고 아내하고 같이 자고 있다가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딱 나잖아요. 뭐 애들이 뭐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 그 울음소리로 정인지 옹인지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한 1시간 반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만약에 아내가 뭐 일 때문에 이 뭐 어딜 갔다 하고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자기 전에 애들 잤냐, 뭐 애들 잔 다음에 땀은 닦고 줬냐, 애들 베개도 이렇게 다시 뒤집어 줘라. 계속 그걸 그러니까 아니 갔으면 그냥 가 내가 다 알아서 해. 아 나도 아빠고 뭐 그걸 못 할까봐 애들이 뭐 근데 그게 엄마 없으면 애들이 더 좋아하고 더 잘 자고 더 잘 놀고. 아유 웃자고. 예.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근데 아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 울타리, 저의 뭐 시야 그 거기서 이 벗어나면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새벽에 가서 확인을.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는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저렇게 컸고 이제는 내가 그러면 너무 애들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아요. 안 하려고 노력을. 네, 안 하려고 참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자기 자다가 이제 새벽에 깼어요. 저 방을 가볼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져와야지. 내가 참아야지. 한번 참아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날밤을 새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차라리 갔다 왔을 때가 자야지.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만약에 7시간을 잔다 그러면 7시간 통잠을 자는 날이. 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느끼는 불안,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느끼는 불안은 꽤 높죠. 근데 지금 혜영 씨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심한 거죠. 아이들에 대한 지금 이제 양육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으시니까 괴로우실 것 같아요.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되니까 참고 막 이러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멘탈 에너지는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너무 불안에 많이 쓰고 나면 나머지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통잠도 못 주무셔. 중간에 잠도 다 토막잠이야. 그러니까
늘 지쳐 있죠. 피곤하고 지쳐 있고 계속 긴장 네. 긴장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불안하고 그 불안의 강도가 높으면 네. 사람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괴롭죠.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걸 안 하고 있을 수가 가만, 없어. 가만히 아이도 그렇고 네. 일도 그렇고 네. 뭐 강아지한테도 그렇고 집안 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한 게 좀 그냥 쉬어 좀. 네, 네.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네, 네. 숨을 좀 쉬어 숨을. 네. 제일 네? 많이 남편이 저한테 제일 네. 많이 한 얘기가 좀 쉬어. 네, 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안녕하세요. 우와, 내 가방 어떻게 된 거야? 무거워. 왜 가방 이래? 너무 무거워. 응? 들어? 그거 뭐, 엄마 들어줄까? 아니야, 그거? 괜찮아. 초등학교 5학년도 이렇게 데리러 가나? 김대정, 김대웅. 카드 사용할 줄 아나? 아기 카드 어떻게 쓰는지 알아. 요즘 애들 다 알죠 그러면. 갖고 딱 가가지고 두부 한 모 딱 사고 아빠가 좋아하는 말해. 아이스크림 딱딱딱 네 다 알잖아. 딱 보면 알 거야 아빠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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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아 아빠 친구. 아 그래? 그럼 응? 털러 가자. 너하고 정희하고 둘이. 뭘 털러 뭘 털러 가. 너무 털러 안 돼. 어? 신났다 신났다.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가. 그래. 저기 건너 있는데 멀리 가는 데 가지 말고. 아. 집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아들들. 안 듣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가버렸어? 따라가시는 거예요? 앞에까지 한 번 더 얘기하러 가. 근데 여기 앞에 거기 차도가 진짜 위험해. 거기는 진짜 신호등이 있어야 돼 정말. 그리고 너무 위험해. 그래, 여기가 너무.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갖고 횡단보도 있는데 차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올라오면 애들이 작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그러네. 여기서 차가 안 보여. 신호가 없어요. 아, 그러네. 신호등 설치 민원 이렇게 딱 쳐봐봐. 자기가 좀 해줘. 알았어. 해줄게. 거긴 진짜 정말 거기는 진짜 너무 진짜. 위험해.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아유 왜? 하필. 그건 모르지. 하필? 그러게. 이거 나중에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럼 계속 미루지 말고. 그니까. 아빠 두부가 없어. 그래갖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냉장고에 딱 정리해봐. 냉동실에다 넣어야 돼. 힘들어. 0칼로리 줄. 0칼로리. 자, 브라운 월콘 메론. 아, 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거. 근데 우리 혜영 씨가 육아 상황에서 너무나 귀하죠.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은데 어쨌든 아이들의 그 생활에서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혜영 씨한테 있어서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 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1박 2일 여행. 여행? 지금은 안 돼. 네, 절대로 안 된다. 네. 2단계입니다. 친구들과 당일치기로 놀이동산 가기. 놀이동산이 어디냐가 더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실내면은 괜찮. 아 근데 뭐 자연 농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내라는 게 그런 데 있잖아요. 키즈 요즘 키즈카페인데 큰 쪽네네. 거기 안에 있는 애들 막 그런 거. 윤지 씨도 안 되겠네요. 안 돼. 놀이동산 안 돼요? 그날 초. 손님 많나요? 놀이동산에 손님 없는 날이 어디 있어? 어머님. 안 돼?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요게 2단계입니다. 단짝 친구네 가서 파자마 파티하기. 친구 부모님 계시고. 그래야 되겠죠. 애들끼리는 안 되죠. 네.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놀랐어 지금. 왜요? 아니 몇 번 그렇게 해주자 그랬더니 그걸. 그거는 코로나 때라서 안 되었던 거예요. 아니지. 아니. 아니 어떤 부모님은 이런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글로 안 보내. 파자마 파티를. 그거. 근데 우리 집 와서는 그렇죠. 다른 집 애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건 괜찮아. 우리 집에 와서 그거, 파자마 그거. 파티를 해라. 그거를 그거였죠. 그거. 왜냐면 내 눈으로 네. 확인이 가능하니까. 혜영 씨도 그런 거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아니 유로 형 우리 집 와갖고 그냥 잤잖아. 근데 그거하고 달라. 아니 그건 어렸어. 니들은 안 돼. 어렸었고 그건 형이니까. 걔는 또 나이가 유로 부모님. 네, 네, 섭섭하시겠다. 네, 아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자, 그때는 여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자기네끼리 1시간 놀기. 집 앞 놀이터에서 근데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최근에 있었던 아니, 일이에요. 최근에. 네 어제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고 제가 아니 어제 몰랐어요. 이렇게 그래? 놀고 있는지를. 집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전화를 했죠. 집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저희 이제 이모님이 이제 받으셔서 놀이터에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그랬더니 애들끼리 내려가서 놀고 온다고. 얼마나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맨 앞에 1단계는 네. 1단계 정도의 불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1단계 정도라고 본다. 근데 이 맨 마지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5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네, 둘이 5학년. 집 앞, 그것도 집 앞 놀이터에서 1시간 네. 노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놀고 들어와. 네. 그래서 이것마저도 불안해하는 거는 양육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네. 최상위. 그래서 이 불안을 잘 다루어내고 적당하게 낮춰서 편안함을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완전히 아이들을요 무균실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 무균실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지나치게 무균의 환경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다 겪는 것들은 본인도 겪어봐야 그것을 해결하는 힘도 생기는데 완전히 무균실 육아처럼 하면 생각보다 대처할 힘이 안 생겨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좀 말다툼 뭐 비슷한 게 어디 무슨 캠프 같은 데도 보내가지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들끼리 생활하게 하고 해야 이게 사회화가 빨리 되고 이렇게 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보내니까 저는 그럼 당연히 보내야지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 진짜 가장 큰 추억이 될 수 있는 건데 처음 가고 자고 학교에서 보내고 선생님들이 다 인솔해서 가고 그렇죠 뭐 혼자 다, 가는 게 아니죠 네. 근데 계속 얘기하길래 아무런 답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막 화를 내는 거 자꾸 아니 나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뭘 더 얘기를 하라고 네. 이제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 그런 거지. 근데 정이는 울기 시작한 거죠. 이제. 왜? 첫째. 네,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용이는 엄마 말 들어보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안 갈게. 뭐 이렇게. 정이는 이제 계속 울고 이제 아빠한테도 막
내가 왜 이걸 못 가? 뭐 다 가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을에 체험학습을 1박 2일 동안 뭐 이제 부여에 갔다 오겠다. 이제 이게 계획이다라는 거를 봄에 3월 새학기에 시작할 때 학교 이제 1년 연간 이제 계획표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에 가는 건데 3월부터 이제 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가, 본 순간 뭐가 불안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애들은 이제 먼 곳 애들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보내가지고 애들 밖에서 이제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니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차를 타고 또 오래 또 가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있고 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 이걸 보내야 될까 말하자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그게 이제 머리로는 보내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그건 머릿속으로 네네. 저의 이 자와 이 자가 너무 싸워요. 그래서 알고 있고 아이를 굉장히 또 특히나 남자아이들이니까 여자아이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여자아이들보다 빨리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뭐 학원을 다닌다고 거기 시골에서 강릉시로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예, 학원을 갔다가 선생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고 이것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이렇게 다 해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책임감 있고 이렇게 뭐 자립심은 많이 키워졌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강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여기랑 여기랑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혜영 씨 스스로는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길을 한 시간 걸어도 나는 내가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죠. 네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엄마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우리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애들 점점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무조건 못하게 해 이렇게 느끼면 우리를 과도하게 통제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5학년이면 영어로 11이에요. 그죠? 만 나이로. 그럼 6학년 되면 12, 중1이면 13, 틴이 돼요. 네. 우리 흔히 말하는 티네이저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 되면 애들이 이제 튕겨나가요. 어떤 애는 이러고 튕겨나가든가 어떤 애는 오히려 그 엄마의 과도한 불안에 의한 통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똑같이 불안해. 그런 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아이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균실 육아를 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못 해낼 거라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CBCL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꼭 눈여겨봐야 되는 점만 제가 좀 추려갖고 왔어요. 첫째 대정이는요.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이 강점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없거나 낯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불안해하고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다라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둘째 대용이는요. 감각적으로 민감해 보이고 불안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때로는 어떤 생각, 예를 들면 무서운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사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강박이라는 거죠. 불안할 때 보이는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처럼 느껴지는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불안이나 심리적인 불편감이 소소한 신체적인 불편감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안해지면 배가 아파진다든가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여러 가지 자기 불안을 표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그 CBCL 결과에서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정서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정서는 그 감정이 옆 사람한테 전가돼요. 그래서 전염된다 그래요. 누군가 불안하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모르거든요. 모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았으니까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뭔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냥 나의 뭐 팔자인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넘긴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아이들이 되풀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 네네. 네. 대물님도 걱정하시는군요. 네네. 네. 네. 그럼 봅시다. 우리 혜영 씨의 불안은 이게 오롯이 본인한테서 온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아이들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거 좀 낮춰야 되고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도 알아요. 네. 아는데 마음으로 편안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혜영 씨가 이렇게 생활에 영향을 많이 안 줄 정도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할 거는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의 원인을 좀 파악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그러니까 저의 어릴 적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랑 엄마는 항상 만나시면 이제 싸우셨고 밤에 이제 아빠랑 싸우시면 이제 엄마는 보따리를 싸고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가버리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의 옷장을 열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어보고 이제 엄마가 매일 입는 옷이 걸려 있으면 안심을 하는 거고 열었을 때 그 이제 엄마의 가방하고 엄마가 매일 입는 엄마의 짐이 없으면 이제 또 가신 거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뭐라고 할까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니, 수도 없이 많았죠. 수도 없이 많았고 그러니까 제어의 기억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아빠랑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제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 밖에서 이제 엄마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안 보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나가서 엄마를 옷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 집으로 가시더라고. 근데 내가 신발을 미처 못 신고 택시 가는 거를 그러니까 막 뛰어갔어, 쫓아갔어. 근데 그 차가 멀어져 가는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꿈을 꿔요. 너무 가엽다.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한테? 왜 그러셨는지?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만 이제 엄마의 힘듦이 더 크셨던 더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제 저한테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이제 많이 싸우고 지혜비랑 똑같아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림자도 똑같이 생겼다. 그런 거에 대한 엄마의 화풀이의 대상. 네. 나중에는 아,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아서 엄마가 나를 미워했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그럼 아버님은 지금 아직 평창에 계세요? 저희 아빠는 이제 퇴직을 하시고 지금 서울에 계셔서 이제 저랑 같이 아, 합가에서 살고 계세요? 모시고 사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이혼하셨어요? 이혼은 안 하셨는데 같이 사신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제가 네. 여쭤봤어요. 네네. 저 장인어른한테 네네. 근데 아버지 이혼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야, 애들 결혼할 때까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본인은 참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혜영 씨하고 어머니하고는 교류가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제가 엄마를 못 보겠어요. 네. 연이 끊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네, 제가 끈.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완전히 끊은 거는 한 5년 정도 넘었고, 그 전까지도 사실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네. 형제가 있으세요? 네, 남동생이 저랑 한 6살 정도 더 되는. 동생 두고 가셨어요? 아니, 동생 데려갔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럼 동생은 항상 데려. 더 슬프죠. 그럼 더 마음이 아프죠.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혼자 남겼어. 네. 우리 혜영 씨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린 마음 안에 내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아무리 아버지하고 싸워도 나를 버리고 혼자 두고 갔었을까? 그 우리 엄마한테서 나는 어떤 존재였지? 그러한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을 꽤 자주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혜영 씨 마음 안에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혜영 씨 왜 문장 완성 검사 그걸 제가 추려왔는데요. 혜영 씨의 문장 완성 검사는 어머니와 나는 그랬던 뒤에 악연이다. 나의 어머니는 극복되지 않는 트라우마이다. 무슨 일을 해서든 잊고 싶은 것은 내 어릴 적 기억들.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항상 우울하고 슬펐다. 네. 저 어릴 적을 생각을 해보면 잠을 어렸을 때도 이제 그 너무 졸린데 잠을 참는 거예요. 막 눈을 막 이렇게 깍 뒤집으면서 잠을 참고 엄마가 없어질까 봐. 네, 엄마가 없어질까 봐. 근데 이제 잠이 어떻게든 이제 잠이 들잖아요. 아침에 화들짝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으면 제가 이제 막 저를 박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참고 그 장면. 그리고 엄마가 하고 이제 저를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아,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이런 게 이제 덜컥부터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이번에는 뭐 10번만 자고 올게. 뭐 5번만 자고 올게. 근데 단 한 번도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엄마가 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사두고 그 강아지 이름을 마미라고 지어주고 하셨어요. 그 강아지를 안고 이게 해가 지려 그러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가 안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으로도 갔다 저 방으로도 갔다
계속 그렇게 밤 늦게까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방에선가 이제 구석에서 이제 잠이 이제 들고. 근데 그게 너무 잦아가지고 그게 이제 좀 트라우마처럼 지금 계속 그게 남아있고. 어린 시절에 경험한 두려움. 이 두려움 중에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인생에도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두려움 중에서 첫 번째는 부모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두 번째는 부모를 잃는 거, 잃을까 봐. 그러니까 미아가 되거나 부모를 아까도 왜 부모가 이렇게 두고 가버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 그다음에 비교당하는 두려움. 또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어릴 때 두려움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죠? 네. 네. 일단 부모랑 헤어지는 거, 네. 내지는 버려지는 거. 그다음에 사랑을 잃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약간 동생만 데려가고 남겨진 거는 비교 아닌 비교이죠. 왜냐하면 다 두고 가든가 아니면 다 데려가든가 그래야지 한 사람은 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결과들은 이건 분리불안과 유기불안이 생기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혼자 남겨지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꼭 아기들이 깼을 때는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내가 빨리 가서 엄마가 여기 있어라는 거를 안심을 시켜줘야지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그게 강박 저한테 강박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아이들한테는 안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나의 노력이 이젠 또 저 아이 우리 아들들한테 불안을 갖게 되는 또 원인이 됐나 또 막 그러니까 또 자책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요즘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애들에 대한 그 강박과 책임감 막 이렇게 하니까 본인 힘든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행복해야지 애들이 행복한 거지 그게 제일 먼저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좋고 엄마가 룰루랄라 해야 애들도 좋고 그런 거지 엄마가 막 맨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러면 애들이 안 좋다 그게 오히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혜영 씨를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낳아준 부모 내진 양육자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어려움을 토대로 나를 잘 파악해야지만 내가 낳은 나의 자녀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크게 내가 어떤 부모가 돼서 아이를 편안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울 것인가 보다 엄마가 했던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거에 지금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눈을 떴더니 엄마가 없었어. 언제나 나는 혼자였어. 이것만큼은 절대 경험시키지 말아야지 애들이 눈을 떴을 때 나는 언제나 옆에 있어야지 나는 언제나 아이를 보호할 거야. 우리 엄마 날 정말 사랑하지라고 느끼게 해줄 거야. 물론 필요한 거지만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좋아지려면 이 부분을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해서 구멍난 부분은 기우고 또 비어있는 부분은 메꾸고 결국 그 과정을 꽤 오래 그냥 상담 정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나의 어떤 전 삶을 아주 깊게 이해해보는 이런 과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엄두가 안 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엄두를 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결혼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38살 때였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수술을 빨리 오늘 수술 날짜를 아예 잡고 가라. 수술 날짜를 안 잡았어요. 안 잡고 그냥 안 살고 싶었어요. 그 당시. 네. 아, 네. 내가 이걸 굳이 뭘 이걸 살겠다고 난 내일 아침에 눈도 뜨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줄 모르고 네. 그냥 오늘 병원 간다 그러길래 병원 갔다가 전화해 그랬는데 할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렇대. 그래가지고 내가 에?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그냥 병원 거기 의자에 앉아 있대. 그래갖고 그 상상이 되잖아요. 아, 네. 나이가 나하고 동갑인데 이게 그게 이제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를 나의 문제점을 생긴 거를 의논을 드리고 보호를 받거나 엄마 아빠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뭐 이랬을 때 이렇게를 해본 게 없었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푸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날짜를 받아왔어요? 수술하지 네. 잡아. 그래 받아가지고 잡아놓고 좀 네. 같이 가달라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부모님을 처음 뵀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시기는 오셨어. 근데 뭐 그냥 그러다 가셔. 대면하게 있다가. 예, 예, 예. 그러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그 병원 이제 수술하고 그 뒤에 이제 병간 후 또 이제 저희 남편 네 그렇게 이제 발목 잡힌 거지 뭐. 그래 뭐 6년 돈 못 벌어면 어때요? 그러네. 그럼 다 이해가 되네. 그래.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한 거. 너무 아프시다. 근데 이게 시어머니 뵀을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왜냐면 시어머니도 어머니잖아요. 네. 네. 어떤 느낌이셨을까? 제가 처음 이제 인사를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맞아 주시면서 예쁘다. 예쁘다. 뭐 좀 잘 먹어야 되겠다. 뭐 밥 걷기니 이런 말씀부터 해서 음식 밥상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예, 밥상을 차려 주셔서 밥을 먹고 그리고 표현이 지금까지도 전화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네, 제가 그래서 그날 솔직하게 나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사실 제가 쌍둥이 임신해 있을 때 병원에 3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조산이 빨리 와갖고 그 수축 이완제를 이제 계속 꽂고 3개월 동안 주사를 받고 근데 그게 폐에 물이 찼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3개월 누워 있었는데 나도 엄마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이제 얘기는 안 해봤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3개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희 엄마가 30분 왔었어요. 잠깐. 내가 이렇게 괴롭고 지금도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데 엄마 나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엄마는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냐. 그런 걸 딱 한 번 정말.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까지 말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드는 생각이 와,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나는 엄마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나? 진짜 좀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네. 이게 자식이 말을 잘 들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로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절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언제나 놓지 않고 날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외로울 때 조금만 옆에 있어 주세요. 라는 게 어쩌면 혜영 씨 기억에서는 경험에서는 번번이 좌절됐던 것 같아요. 기대했다가 좌절되고 이 본능적 욕구가 또 좌절이 되면 마음 안에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결핍이라는. 네, 그런 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귀한 걸음을 하신 혜영 씨께 제가 우리 혜영 씨의 결핍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그리고 혜영 씨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것 같은 거를 제가 좀 대신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내 딸 혜영아, 엄마야. 너무 미숙한 엄마지. 그때 내가 널 데리고 갈걸. 그렇게 맨발로 택시 뒤를 쫓아오는 너를 모질게 뿌리치고 간 내가 정말 어른답지 못했다. 나의 고통만 생각했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플 거라는 거 생각을 못했어. 꼭 한번 따뜻하게 안아라도 줄걸.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줄걸. 너무 미안하구나. 너한테 이런 결핍의 구멍을 남겨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등 이렇게 만져주고 그냥 공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해야지 아내한테 더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일단은 불안이 높으시잖아요. 네. 불안이 아주 높은 사람은 그 불안을 펼쳐놓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그중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신호등 같은 거 왜 그 횡단보도 네. 신호등 만드는 거는 걱정할 만한 일이야. 이거는 조금 직접적으로 해결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정리를 해줘 선을 딱 거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10월에 체험학습 가야 되는데 3월부터 걱정을 하는 거는 아예 괜찮을 거야 이거보다는 9월부터 다시 의논합시다. 9월까지는 일단 보자기에 딱 싸서 뇌에서 이쪽으로 밀어넣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일상생활에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건 네.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본인이 하실 일은 네. 아니에요. 네, 네. 자, 박사님. 네. 은영 매직 시간이에요. 네.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사랑은 두 배, 불안은 반쪽입니다. 아, 네. 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네. 반만. 네. 네. 반쪽. 사랑은 두 배. 네. 네. 아. 일단 상담 받아보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우리 김경록 고객님? 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푸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금쪽 상담소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안에가 네.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되게 좋겠어요. 네. 제가 어찌됐건
나와서 이제 한 번도 얘기하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꺼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좀 가정사의 치부일 수도 있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꺼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네, 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잘 진정성 있게 해주셔서 네. 두 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